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런 죄악성과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됐구나. 그들의 그 참 비참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새롭게 해주고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들에 대해서, 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사악하기도 하고 그러한 참 연약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에 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열심,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대하여 진심을 다해야 되는구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유일무이하신 그런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시죠. 권능과 능력으로서 구원해 내셨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불편, 부당성. 이건 뭐냐면 한쪽 편에 치우쳐서 쏠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뭐 막 이렇게 막 와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아부를 떨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기분이 그냥 막 그쪽으로 쏠리고 한쪽 편을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이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의 죄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는 거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섬김에 대한 말씀, 특별히 신명기 10장, 신명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되풀이한다, 되풀이한다. 자, 처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도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큰 거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그냥 계속 떠돌면서 이렇게 살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는 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세대들.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었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장성한자가 되었죠. 그 후세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이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모세가 어디에서 그거를 알려주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리고라고 있죠. 여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쫙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불타는 것 같이 불타는 것 같이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얘기가 10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이제 40일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있다가 모세가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40일이 넘었는데 안 돌아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럼 너희들의 금이라는 거 갖고 와라. 그걸 녹여갖고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송아지 신 있잖아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를 대신할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론이 하면 안 되지. 왜 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냥 난리 막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백성이 요거를 들어준 거죠. 아, 큰 실수를 한 거야. 아론이 아니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내려쳐서 그냥 부셔버린 것이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모세에게 응? 응.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그걸 팍 부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상은 그냥 불태워서 갈아갖고 그 죄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마시겠어요. 마시겠어. 야, 이런 죄를 범하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론을 당장 죽이지 않고 아론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그냥 아유 이거 이참에 이것들을 그냥 싹 없애버릴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지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려고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세상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온 세상 천하 만민 인간에게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 여차하면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지.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 십계명 말씀을 받아갖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그때 먼저 1세대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다 만들죠.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함으로써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2세대들이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40년이 되면서 어디 오냐면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2세대 백성들이지 40년 지났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한 것처럼. 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그동안 40년을 참아오다가 폭발한 거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을 그 이 백성들이 했던 그 행사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거. 야, 근데 제 2세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아, 여기서 이 백성들이 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화를 냈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잘못해갖고 40년을 그냥 돌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는데 또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분이 가득하여서 그냥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냥 팍 두 번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모세가 분노한 것은 그 안에 모세의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 앞에 호르산이라고 하죠. 호르산 한 700m 정도 되는 산인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겉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게 돼서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한 8개월 전에 이제 8개월 남겨놓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쭉 호르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아라바 광야를 돌아서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모압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 말씀들을 쫙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십니다. 느보산은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그 여리고 성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보게 해 주십니다. 너에게는 그래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큰 윤곽이라도 볼 수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지만 여전히 눈이 총명하였고 눈이 밝았고 기운이 아주 그냥 힘이 넘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데려가게 되시는 겁니다. 참 아깝죠. 야, 그때 그 반석을 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명하여 물을 냈으면은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모세야. 이렇게 수고했다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과 율법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범죄하여 죽게 되지만 그 아들이 그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이제 계승하여서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예,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든 율법과 명령을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는 것이지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그냥 얼고매갖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해서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도를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진심을 다하라. 진심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 모든 하늘들과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이 만유 가운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백성들이 어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아주 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되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원래 몸에다 하는 거죠. 몸 육신에다가 몸에다가 표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라. 형식적으로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어떻게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이 곧게라는 것은 목을 뻣뻣하게 치켜 세우고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뻣뻣하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 인간의 그 폐역한 그런
고집스러움, 어리석은 교만, 거만을 뜻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계속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세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40년을 지내면서 참 고생이 많았다. 응? 참 수고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며 그 어떤 신 가운데서도 뛰어난 참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얼마나 또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도 40년을 지내오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상이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악한 마귀인 거죠. 마귀.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전 인격적인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아야 오늘 무슨 뭐 오늘 유월절이냐? 자, 유월절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재물 잡아서 바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보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쪽 편에 쏠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는 누굴 가리킵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겁니다. 약자, 고아, 부모가 없어. 과부 남편이 없어. 누가 그들을 지켜줄 겁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들을 더 보살펴줘야 되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천대받기 쉬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자비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죠. 나그네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이 아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의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 타향살이, 이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외국인, 이방인, 이주민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자기 편은 아무도 없지.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 있기를 해, 형제가 있기를 해, 고향 사람이 있기를 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그 형제들, 야곱의 후손들,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멸망당할 수도 있었는데 7년의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 아이 노예로 삼아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이런 악법을 만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터전과 기업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을, 응?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겉을 보고서 뭐 너 뇌물 바치고 이러면 잘해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대우했듯이 이 백성들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잘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 중에서도 저쪽에 살던 사람이 망해갖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라는 거지. 너희 형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거기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응? 의지하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착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란 뜻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대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어떤 면에서 우상과 다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시원한 하얀 가루를 내려주셔갖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양식을 먹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그게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양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크고 두려운 일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물론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 광야의 추위와 더위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법궤라는 상자에다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들고 다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야 이렇게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야곱의 이제 자식들과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430년 전에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다는 거 숫자가. 응? 60세, 20세에서 60세까지 응? 세보니까 그 장정들을 세보니까 20에서 60세까지를 장정이라 그래. 60만 명이야 그 사람들만. 그러면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200만, 300만, 수백만 명이 이르게 된 거죠. 수백만 명이. 이야, 70명이 시작해서 430년 만에 수백만 명, 2,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이지, 인구 폭발.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갖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부터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사악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해버리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땅을 구별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룩한 백성을 거기다 세우시고 거룩한 언약을 세우시며 나중에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괜히 그냥 남의 나라 땅 뺏어갖고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많아. 와 우리가 우리 조상이 70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아졌대. 와 놀라운 일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마음과 뜻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서로서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되라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보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심으로써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